춤을 맞추는 게 처음에는 조금 굉장히 오래 걸리던데 춤을 잘 추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핫한 거를 하면 재밌죠. 우리 뭐 분장도 그렇게 하고 와요 그러면? 분장? 어떻게? 그건 아니 그까지 아니죠. 분장? 확실히 우리 셋이 이제 호흡을 맞춰서 무대를 꾸미는데 네. 아이돌 무대가 장난이 아니네요 진짜. 그렇죠. 생각보다 쉽지 않죠 네, 이게. 쉽지 않고 지금 이제 조강남이라는 네. 이름으로 네. 지금 유닛을 결성했습니다. 또 시청자분들께서도 네. 왜 조강남이냐 네. 처음에 이 이름으로 짓게 된 거는 조세호입니다. 예, 강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창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조광남으로 네, 조광남이었는데 예. 우리 광희 씨가 굉장히 좀 각져서 나왔어요. 오 맞아요. 예. 잘 갔다 오셨습니다. 조강남. 네,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저희 셋이 뭉쳤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도 사실은 저희 스스로가 약간 좀 우려가 되기는 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신다면 주간 아이돌 정말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걱정과 뭐 근심 이런 거 알고 있지만 네. 저희가 그걸 또 한번 또 이겨내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네.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외치고 네, 화이팅.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네. 자, 네. 근데 네. 이제 뭐 합니까? 우리 뭐예요 이제? 우리끼리 뭐라도 줘요. 뭐 게임을 주시든지 제가 할게요 네. 이제. 아무도 안 와요? 롤을 줘야지. 저희 너희 누가? 어? 와 대박. 와. 대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NCT. 아 진짜 와. NCT.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간 아이돌에서 네. 새로운 유닛 쇼케이스가 있다고 해서 네. 저희가 이렇게 직접 축하해드리러 왔습니다. 네. MC로 오신 거예요? MC로? 네, MC로 왔어요. 와, 네. 하루 MC로 왔는데요. 네. 우선 저희부터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투더월드 얘기된 스티! 안녕하세요, NCT입니다.
NCT였어, NCT였어. 진짜 NCT 127이 나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맞아. 네. 아니 주간에도 아직 힘이 있네. SM에도 불러오고. 대단하다. 이 아침부터 야. 이 새벽부터 SM에 들어오고. 야, 아직 물이 다 빠지진 않았나 보다. 그러니까 아직 힘이 있어. 아. 지금 빌보드가 주목하는 연예인이에요. 자, 빌보드가 당연하지. 네, 네. 양의 말씀을 하나 구하고 시작하려고 해요. 네, 네. 사실 오늘 이제 데뷔하셨잖아요. 네네. 이 유닛 그룹으로 데뷔하셨는데 아이돌로서는 저희가 아무래도 선배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오늘 제대로 선배 노릇을 한번 해보려고. 아 진짜? 네. 네. 저희에게 후배 취급받을 준비 되셨는지. 저희는 취급 주의 안 하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저희를 좀 대해주세요. 네. 왜냐면 오늘 네, 꼰대처럼 네. 아 진짜? 왔거든요. 네. 후배님들이니까 네. 인사를 제대로 한번 아, 해볼게요. 아, 네. 네. 우리도 인사? 아, 일단 인사. 그렇게 해봐요. 안녕하세요 종원아입니다.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조한나입니다. 아 근데 공정이 안 맞는데요? 아 저희가 아직 안 정해가지고요. 네. 아 그러면 지금 한번 맞춰. 아 진짜? 지금 네. 5초 드릴게요. 야 우리는 지금 NCT. 야 그럼 우리는 마젤 통과 했으니까 마젤 통과를 좀 공정을 연결해. 아니야, 계속 이어가면 안 돼. 조한나 우리. 아. 안녕하세요, 조각남이니까 네.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조각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선생님들 장난 아니다. 선생님 좋아하신대? 와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크리에이티브야. 그럼.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는 조카. 야. 역시 역시. 각이 너가 이리로 가야 된다. 아, 네, 네가 각이야. 네 다시. 아, 또 하실 건가요? 안 할게요. 근데 이게 멘트가 너무 재밌었으니까 제가 한 걸로 하면 안 됩니다. 아 편집하고? 네 편집하고. 하지마 하지마. 근데 저희가 사실은 이제 오프닝을 좀 나름대로 마젤톱이라는 곡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네. 네. 솔직히 어땠는지 나한테 솔직히 것 같아요. 선배님도 불편하시면 이렇게 태용 씨처럼 하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멋있는데? 편하게 하세요 이제. 예. 네 편하게. 아, 빼도 돼요 빼도 돼요 빼도 돼요 빼도 돼요 빼도 돼요. 이제 저희 선배님들 조심스럽게 선배님이라고 해도 되겠습니다. 네. 아,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확실히 선배님들 앞에서 우리 후배들 좀 초라하네요. 네. 확실히 확실히. 네. 네. 저희가 그냥 N선배 이렇게 부르면 되는 겁니까? 네네. 아니 친하게 지내자는 의미에서 나는 N선배 이렇게 할 수 있지. N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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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안하게 정우 선배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태용 선배 네. 선배 네. 도용 선배 도용 선배 다 같이 N선배 N선배 네. 감사합니다. 네. 아들 저희 그 마젤톱 네. 본 소감이 어떠세요? 아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어디요? 그, 아 스텝은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네. 여기서 이제 막 멕시칸 거 그런 거 하는 거 말. 마지막에도 굉장히 약간 뭔가 네. 인상적이었어요. 뭔가 막 느낌 다르다. 네. 사실 태용 선배가 느낌이 네. 결이 다르네. 저희가 살짝 네. 불러드릴 테니까 네. 조금만 쳐주시면 안 돼요? 아, 네. 느낌으로만. 낮은 걸부터 시작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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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 야, 장난 아니다. 3, 2, 1, 2, 3, 4. 라틴 걸, 멕시칸 걸, 코리안 걸, 재팬 걸. 아 저는 어땠어요? 저는 원래 이제 제 노래였는데 네. 어땠는지 조금 진심으로 리얼로 리얼 리얼로요? 네.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네. 여기 세우 형님이 굉장히 돋보였던 곡이어서 네. 짧지만 스타일 강하게 했어요. 아이고, 아니, 저도 발차기가 굉장히 많아요. 조금은 부끄럽지만 저도 이제 댄서 출신이거든요. 과연 하필 잘하다. 네 그리고 또 주간 아이돌의 꽃이 뭔 줄 아시나요 혹시? 꽃? 주간 아이돌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선호가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유배속 댄스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주간 아이돌에 오면서 정말 가장 기대했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는데요. 네. 아까 마젤톱 무대를 보면서 굉장히 빨리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 본인들이요? 네네네.
아, 아니요. 아니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아, 우리가 1배속이니까. 저희가 2배속으로. 네, 2배속. 1배속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 저희가. 2배속이요? 네, 2배속. 2배속. 아, 사실 그러면은 조심스럽게 선배님들이 네. 괜찮으시다면 좀 시범을 보여주시면 아, 어떤 느낌인지 저희 후배들이 좀 보고. 그거야 문제가 네. 안 되지요. 네네. 진짜요? 어떤 노래 하실 거예요? 어떤 노래? 그 최근에 나왔던 레귤러로 레귤러 2배속 댄스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귤러 합니다. 레귤러 노래 뭔지 알아요? 나는 개인 나는 개인적으로는 저기 보스를 제일 좋아해. 오~ 보스 NCT 6거야. 어? 그리고 아니 나는 저기 일곱 번째 저기 감가 감가 그런 거 난 다 좋아해. 이제 장난이지. 우린 이게 브라. 자 그럼 저희가 한번 레귤러 댄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그럼 레귤러로요. 레귤러 시작. 어 기대된다. 어 진짜 멋있다. 팔다리 기죽기죽 하니까 여기는. 오랜만에 열까. 어 이래서 진짜 마르다 이거. 마르다니까. 동작이 안 흐트러져. 우와. 오, 발 진짜 빨라 발. 오 예. 도영 선배가 뒤돌면서 근데 선배님들의 네네. 무대가 이렇게 멋있었는데 저희 후배들이 해도 될까요? 아 그럼요 그럼요 조심스럽게 네. 우선 자리를 잡아주시고 네. 네. 저희가 스탑 사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선배들 잘 부탁드립니다. 아, 그러면 감독님 잘 부탁드립니다. 아 그리고 틀리시면은 바로 가서 이렇게 벌칙을 네 벌칙을 할 거예요. 아, 네, 준비 되셨나요? 그리고 죄송한데 이쪽에만 서 계시면 제가 너무 네. 아, 오케이 오케이 각자 뒤에 계셔가지고 아, 뒤에서 하다가 옆에 하다가 멈칫하거나 대각선을 서셔가지고 틀리거나 하면 바로 이렇게 아 그런가 그런가 근데 약간 저희가 재미 빼고 좀 진지하게도 되니까 아, 진지하게 진지하게 나는 솔직히 주간 아이돌은 진지한 프로그램이에요. 맞아요. 아 그래요? 네. 주간 아이돌 교양이에요. 주간 교양이에요. 교양이었어? 교양이에요. 쇼양 아니었어? 아니 교양이야. 교양이야? 쇼를 뺐어 쇼 뺐어? 이번에 뺐어. 네 준비 되셨나요? 네! 음악 주세요! Oh,
보내세요. 파이팅. Friday, Saturday, Sunday. 야, 아 이제 정말 브레이크 타임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괜찮았죠 우리 오빠 괜찮았죠? 어? 왜요? 여기 총평을 하실 거니까. 그러면 자. 이비숙 댄스는 성공. 뭐야? 또 이비숙 댄스가 다가 아닙니다. 네. 아이돌이라면 필수 엔딩 요정 대세잖아요. 어, 얘기는 들어봤는데 무대가 다 끝나고 네. 딱 하고 카메라가 잡혔을 때 얼마나 예쁘고 아, 그 무대에 여운을 맞아. 남기는가. 그렇지 네. 맞아. 아, 저는 그 자신 있어요. 그거를 해볼까 해요. 맞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엔딩 요정 사수하기. 자, 음악이 나오는 동안 런닝머신을 뛰고 네. 10초간 엔딩 포즈를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10초간 딱! 오~ 딱! 오~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준비가 다 됐으니까 네. 노래해 주시면은 네? 아, 노래는 실례한다면 혹시 엔선배님들은 레귤러 안 되겠습니까? 아, 네, 저희 레귤러! 레귤러! 네. 브라! 오케이. 브라! 브라! 노래 주세요! 우후! 아, 이렇게? 야! 와! 다같이 하는 거죠? 오케이 okay, 여기 okay, okay. 아 엄청나요. 어 정우 선배 우와. 안 들려 안 들려. 아니 정우 선배 봐. 아예 여 정우 선배 숨 쉬어 숨 쉬어 숨 쉬어. 야 정우 선배 나. 박수 박수. 박수. 정우 선배 같은 경우 진짜 숨을 안 쉬었어 그냥. 이게 멈춰 있어. 어 완전 멈춰 있어. 정말 숨을 약간 멈춰 줘야 돼요. 엄청 힘들어도 이렇게 약간 약간 이런 상태가 돼야 되는데 오늘 제가 립밤을 바르고 왔는데 조금 붓네요. 선배님도 씬 하나씩 맞고 서주세요. 네. 아 그럼 저희도 괜찮으시면 선배님과 노래 좀. 어 예 당연히. 아 저희 감사하죠. 이거 서로 보여주지 않고 네. 선배들이 후배 사랑하는 네. 만큼 네. 속도 올려주기. 네 선배님들이 사랑하는 네. 만큼 속도 올려주기. 알아서 알아서 하고. 아 태용 선배 투샷이야. 아 정우 선배 어떻게? 우리 얼굴 마담들끼리야 우리 둘이. 하지 말고 하지 말고. 으라! 음악! 주세요! 자, 걸을게요. 멋부려, 멋부려, 형! 그림을 그려 내 머리죠. 나 마크, 나 마크, 마크! 하겔라로 조명을 더 흔하게 얻어야 머문덜래 내가 빛나게 150, 150! 150? 150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질 거 없어요, 질 거 없어요. 오케이! 질 수 있어요.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습니다. 전부 채워 아워리. 엔딩 포즈. 완벽했어. 여기 100부터 계속 달리셨어요, 근데. 그래도 엔딩 요정을 한 분은 선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오늘 1등을 생각해봤는데 네, 아, 이게 저희가 만장일치로 만장일치로 오늘은 모두가 1등인 걸로 사실 저희가 정하고 싶었는데 저희끼리도 네. 약간 좀 의견이 나눴어요. 아까 자기가 맡은 사람이 잘했다. 네. 어, 네. 제가 좀 높이 사고 싶은 건 네. 그 후배님께서는 네. 정말 끝나기 노래 전부터 그 표정을 이 웃는 걸 계속 장착하고 계셨어요. 끝나기 전부터. 창인 선배님께서는 진짜 완전 끙끙 알면서까지 완전 열정을 이렇게 딱 그렇죠. 불태우시더라고요. 광희 선배님은 거의 떨어질 뻔했어요. 진짜 이게 진짜 봤을 때 방정이 제일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제가 봤을 때 여 끝자락에서부터 다시 뛰고 시작하고 선배님 도가 날아봐요. 도가 날아봐요. 네. 이걸 잡지 않는 이상은 떨어질 것 같았어요. 정말.
높이 삽니다. 10점을. 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게 사실 저희가 이제 출근길이나 네. 이렇게 공항 가는 길에 맞아. 상당히 배고플 때가 많거든요. 맞아, 맞아.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먹다가도 지금 나가야 돼 이러면 공항에서 그렇죠. 약간 이런 느낌, 지금. 이런 느낌인 거죠. 저희가 먼저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가볍게 선배 빵 사왔어요 하면 받아서 먹다가 찰칵 소리 나면 선배 빵 사왔어요. 빵 색깔이구나. 선배가 시신 빵 사왔어요. 선배가 시신 빵 사왔어요. 네가 빵을 줘 그러면 여기서 왼 빵이야 이러면 오케이. 먹는 거야. 그러다가 내가 문을 열면 나가는 거야 갑자기. 제가 도영 씨 빵이야 왼 빵이야. 왼 빵을 해줘야 돼. 그게 웃겨. 왼 빵이야. 오케이. 오케이. 알았어. 그 내가 파파라치 할게. 네. 오케이 오케이. 이게 빵빵. 왼 빵이요? 도영 씨 빵이요? 왼 빵이야. 도영 선배도 재밌는 것 같아요. 차 아니기 때문에 네. 앉아 계세요. 앉아 있다가 왼 빵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더 멋있지. 알겠어. 자. 빵빵 빵빵 도영 식빵이요? 빵빵이야. 야 도영 씨 나가야 돼요. 나. 대박. 진짜. 저기에요. 미안해 한 번 다시. 도영 선배 어떡해. 죄송해요. 정말 플레이그라운드. 자 이번엔 태용 선배. 빵빵. 빵빵. 태용 씨 빵이요? 웬 빵이야? 먹고? 자 나가야 돼요. 야 잘한다. 오 눈길 흔들리잖아. 와. 오 갑자기. 화보야 화보. 와. 물. 태용 선배 물 줘요 물. 누가 뭐 도넛 하고 화보인 줄 알겠어. 그러니까 이런 파파라치를 지키면 네. 오히려 빵 나온 거야. 그렇지. 그러겠네. 정우 선배, 정우 선배 빵 한번 주세요. 네, 네 정우 선배 빵 한번 주세요. 자, 참 어떻게 달력인데? 빵빵. 달력이 잘하잖아. 정우 빵빵하고 빵이요. 옆에요. 빵. 빵빵. 선배님 빵 왔어요. 뭐야, 웬 빵이야? 오, 고도하시다. 좋다. 아, 나가셔야 돼요. 지금 열린 거. 아예 그냥 빵을 들어버리고 런웨이야. 여기가 런웨이야. 뉴욕이다. 런웨이다. 잘한다. 가볼까 다른 곳. 마침내 이른 웃기고. 제가 봤을 땐 우리 조강남 분들이 예. 더 잘하실 거라 맞아요.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요? 네. 이번엔 네, 저희 어떤 상황극을 해볼까요? 네 어떤 지금 우리 머리 막 돌아가지고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 어떤 상황극 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진짜 재밌는 걸 원하세요? 아니면 약간 진짜 재밌는 걸? 진짜 재밌는 걸 너무 이럴 때부터 너무 재밌으면 좀 그렇지 않나? 아니면은 예. 그냥 그 개개인의 예. 창의성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것도 검증을 받아야 돼. 아. 자, 자신 있으신 분 가보자. 한테. 내가 할게요. 네 잠깐만요. 바로 부르지 마요. 먹으면 오케이. 아 배고파. 아. 오. 방해 씨, 얼른 시켜 줘야 돼. 시켜 줘야 돼. 시켜 줘야 돼. 야, 이거 그럼 어떡하냐? 나 먹고 있잖아. 가야 돼요 스케줄을. 방해 씨 스케줄 가야 돼요. 방해 씨 스케줄 가야 된다. 왜 먹고 있는데? 아니 왜? 스케줄을 가야 된다고. 왜? 근데 방이 이렇게 풀어주는데 한 개 마음이 너무 편해. 아, 진짜 긴장스럽습니다.
이번 엔딩 요정은요. 네? 비 오는 날의 야외 무대입니다. 아, 네. 아, 네. 여러분이 아주 잘하는 노래. 태양 선배님의 눈, 코, 입을 부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무대 위에 표정을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엔 선배님들도 비가 오는 날 무대를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 해본 적 있죠. 네, 맞습니다. 무슨 큰 콘서트에서 막 비 엄청 왔던 날. 맞아요, 맞아요. 아, 진짜 왜? 보시죠. 다들 너무 미끄러웠던 날. 아, 뭐야, 광희 씨는 없었어요? 아, 저는 사실 막 감전될 일이 없었던 게 저는 다 갈아나이크였기 때문에. 너무 편하게. 갈아나이크. 아, 그럼요. 이제 선배님께는 10원 보여주세요. 약간 계속 10원 한번 보여주셨으니까. 아, 저희는 스케줄이 있어요. 이번엔 물총 스케줄, 물총 스케줄. 아, 지금 현 선배님들은 물총을 쏘는 스케줄이고, 아, 실례지만 저희는 맞는 스케줄입니다. 정답! 그러면 사실 저희가 이제 진정성 있게 무대에서 노래를 부르면 되는 거죠? 네. 네. 눈물이 흐르는 느낌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 잠시만 저희 감정 좀 잡고요, 눈코에. 잠깐만, 조금만 시간 주세요. 대단들하게 시간 끌어, 진짜. 지겨워 죽겠어, 정말. 원래 가수들은 끝하면 바로 들어가는 거야. 이렇게 떠들다가 바로 가야 돼. 바로 가야 돼. 자, 바로 그냥 바로 주세요. 그럼 가자. 없어, 없어. 누가 기다려줘. 음악 주세요. 어떻게 저 아저씨 떠났대. 미안해 미안해 하지마. 미안해 미안해 하지마. 내가 초라해지잖아. 빨간 예쁜이로 어서 나를 죽이고 가. 우와. 괜찮아. 마지막으로 나를 웃어줘. 네가 보고 싶을 때 기억할 수 있게. 너의 눈을 잊을 수 있게. 널 보내줘. 집착이 되어 널 가뒀고. 너의 눈, 코, 입, 날 만지던 네 손길. 작은 손톱까지 다. 여전히 널 느낄 수 있지만. 와, 정말 불안 아이돌 난이도가 엄청 높아졌어요. 그렇죠? 정 선배. 야, 세영 선배. 너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배님. 야, 일단 박수 먼저 저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배님. 비 오는 날 야외 무대 성공! 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저희 조강남 팀 정말 주간 아이돌에서 굉장히 빛을 많이 발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했어요. 네. 과연 이 세 명이 네. 주간 아이돌을 잘할 수 있을까. 네, 네, 선배님들이 보시기에 좀 어떠셨는지. 아, 그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 네, 정말로 굉장히 열정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 열정은 정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모두 다 느끼실 것 맞습니다.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진짜. 저희 마무리로 네. 각자 도영 묵혀서 이행 씨로 깔끔하게 마무리. 딱 주자. 네. 저희야 너무 좋죠. 야, 너 왜 긁어 부스럼 만들어? 도영부터 갈게요. 아, 잠시만 질문 저 다 좀. 갈래. 가야 돼. 아, 순발력 약한데. 하나, 둘, 셋, 도. 도영아. 영. 영원히 너의 팬이야. 영원히 너의 팬이야. 와. 이거 좋아. 그치. 정. 자, 정. 정. 정우야. 응. 우리 우정 영원하자. 영원히 팬이야. 우리 우정. 우리 너무. 자, 다음 날이 가는 거야. 자, 훌륭하게. 네, 하나, 둘, 셋. 태영아. 하나, 둘, 셋. 영. 영진에서 불러볼게. 사랑해. 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네, 엔 선배님들께 인사드리자. 선배님들 감사합니다. 와. 아, 잘한다. 오 마이 갓. 이제부터 네 거야. 야, 야. 아, 이거 아니잖아. 아니잖아. 빨리 물 말려. 물 말려. 어. 주관
인천 아이돌 오늘은 쇼케이스로 그 첫 회를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네. NCT 여러분은 갔습니다. 네, 맞아요. 네, NCT는 갔고요. 아, 저는 너무나 재밌는 게 네. 녹화를 하면서 중간에 샤워를 한 건 또 샤워를 하고 샤워를 했어요. 좀 티가 나네. 어, 그리고 너무 멋있어. 아, 제가요? 네. 어, 광희 씨도 근데 엊그제 제가한 거 아니에요? 네. 뭐 너무 괜찮은데. 확실히 있으니까. NCT가 가니까 광희가 또 살아.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야? 바뀐 주간 아이들이 오게 된 둘, 셋, 찾았다! 오마이걸! 안녕하세요! 오마이걸입니다. 저희가 후배니까 네. 편한 후배처럼 아유 네. 네. 어떻게 돼요? 그럼 저희가 오선배라고 하면 되나요? 오마이 아유 오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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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조후배 아 조후배 아 조후배 황후배 황후배 남후배 예 남후배 알겠습니다. 자 우리 오 선배님들이 네. 원래 그 주간 아이돌과는 좀 인연이 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인연이 매우 깊죠. 어떤 부분에서? 네. 제가 또 내꺼해라는 애교송을 그렇죠? 만들었었는데 그러니까. 또 그게 또 잘 돼가지고 그게 좀 장안의 화제가 되면서 장안의 화제가 됐나요? 그렇죠! 완전 화제 때 그거를 많은 가수분들이 따라했잖아요. 네, 맞아요. 다 아이돌이 알죠. 가수이라며 내가 안아줘도 돼 우리 둘만 알 애칭이 필요해 오랜만에 네. 그 내꺼해 네. 살짝 한번 저희가 제가 네. 내꺼해 2를 주간 아이돌을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아, 진짜 아,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바뀌었으니까 또 새로운 걸 만들어주시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이번에 쏘 뭐냐 얌얌송이고요. 제목도 대박이네. 얌얌송 제가 아주 좋다. 네, 작사 작곡을 직접 했고요. 오. 네,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대박. 네, 좋습니다. 냠냠 냠냠 누구보다 제일 귀엽대 아잉 포동포동한 내 뱃살 이제부터 네 거야 아 야 야 아 근데 정말 대단한 게 아무리 이제 멤버들이고 예능인이긴 하지만 이렇게 그냥 얼굴 하나 안 바뀌고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진짜 어, 대단하다. 참 대단하시네요. 그럼 한번 같이 해볼까요? 네. 아, 저희 해봐요? 네. 네. 음악 주세요. 둘, 셋, 넷. 다른 말 해볼까요? 먹을 때가 제일 예쁘지 냠냠 어머! 누구보다 제일 어? 귀엽대 아잉 아! 아! 보정 보정 내 뱃대 그래 귀엽다. 땀이 많이 났네. 나는 나보다 머리에서 그 일본 카메라 감독님께 너무 미안해. 일본 카메라 감독님이 계속 아니야 아까 헛걱정했어 헛걱정했어. 여기 좀 어땠나요? 네, 저희 보셨잖아요. 일단 네. 몸부터 타고나신 거 같아요. 그럼 예. 포동포동한 네 뱃살. 그거 좀 너무 잘하셨어요. 아, 역시 아이돌 선배님답게 예. 애교 베이스가 맞아요. 남다르셨어요. 윙크 윙크 베이스. 윙크. 그럼요. 완벽한 윙크. 창희 씨가 조금 네. 아, 저는 제일 좋았어요. 왜냐면 약간 어떤 만화 캐릭터 나올 것 같아가지고 만화 캐릭터 나올 것 같아가지고 그치. 네, 제일 잘 살린 것 같아요. 만화 캐릭터인데 중간에 죽습니까? 아니면 끝까지 야 죽겠어! 야 죽겠어! 그거는 죽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살려주세요. 앞으로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부터. 네. 어, 맞죠? 네, 프로필. 자, 프로필. 네. 자, 저희가 준비해온 게 있습니다. 이거 우리가 하는 거예요, 이거? 네. 와. 오케이. 이름이 창희. 네,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코너 이름이 검색창이에요. 어느 선배님 아이디어예요, 이거? 이거는 뭐 우리 모두의 뇌를 모았고요. 뇌를 모았어요? 네. 네. 멘트가 썼다. 머리를 맞췄다면 아이디어인데 뇌를 모았어요. 오히려 좋네요. 메모인. 조각난의 리더이자 센터. 네. 조세호 선배님의 프로필부터 뿌셔 뿌셔 보겠습니다. 신체 170에 78에서 80kg. 네, 그럼 80인 거죠? 탈락하셨어요. 기획사 서류 광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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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광탈이에요? 왜? 그거만 봤을 때는. 이거는 170에서 110을 뺀 몸무게보다 넘죠? 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제가 60kg 이하가 돼야 되는 거예요? 60kg 정도. 과학적이다. 연관 검색어를요 또 살펴보면 최애 검색어로 조세호 패션을 꼽아주셨는데. 이게 다 이게 뛰어넘습니까? 이게 뛰어넘습니까? 이게 안 궁금한가봐. 아니 무슨 궁금해. 여기까지 열심히 좀 해요. 뭐예요? 신체에서 왕탈하더니 이렇게 왔네. 보통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데 뭐 급해요 어디 가? 느낌 아니까. 우리 승희 선배님 느낌 아니까. 네, 승희 씨 이렇게 궁금했어요. 연관 검색어가 너무 궁금했어요. 네네. 조세호 패션. 네. 이거 왜 검색어 있는 거죠? 패션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네, 알고 있어요. 그게 연관 검색어가 좀. 그럼 혹시 패션에 있어서 라이벌이? 저는 지디 씨. 내가 개그계에서 예능계에서는 좀 따라 잡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다음에 네, 아이돌을 능가할 능력치 있잖아요. 그게 송민호만큼 코끼리콜에 잘 동. 아니 얼마큼 잘 도시는지길래. 제가 이제 민호 씨가 이제 방송에 나와서 코끼리콜을 돌고 점을 찍는 거 같은데 저도 코끼리콜을 한 20바퀴 정도 돌고. 20바퀴를 돌고요? 네, 20바퀴 돌고 일선으로 걸어갈 수 있는 그 능력이 조금 있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코끼리콜을 15바퀴를 돌고요. 각자 멤버들에게 립스틱을 발라주는 대결이에요. 립스틱을 발라준 멤버를 각자 이렇게 팀에서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결정하셨나요? 네, 결정했어요. 도시고? 달리고. 발로 아까 심했잖아. 맞는 거죠. 립스틱을 발리는 사람이 발리는 거잖아. 발리고. 아, 그럼 발리고 갔다 올게. 자, 넌 발려라. 네, 알았어요. 자, 그럼 이쪽 팀은 어떤 분이 나오십니까? 제가 돌고요. 제가 발리고. 선배가. 오케이, 준비하시고. 네, 형 제발 나 메이크업 조금 천천히 돌아요, 진짜로. 준비. 시작. 자, 빨리 형 제발. 둘, 셋, 넷, 다섯. 아마 이거 아니잖아. 대박. 아마 이거 아니잖아. 아마 이거 아니잖아. 아니잖아. 아니 선배. 여기서 잠깐 큰일 나. 안 돼. 됐어. 자, 전. 뭐야? 끝났습니다. 우와. 대박. 대박! 이거 더대박이야! 거짓말! 너무 가운데로 와주시고요? 네네. 지금 귀 하나 안 통하는 사람 같아. 진경이 나갔대, 진경이 나갔다. 야, 뒤에서 보니까 진경이 누나야! 진짜야, 진경이 누나야! 우리! 이렇게 해서 우승은 누구예요? 조금 더 빨랐던 조세호! 감사합니다! 다음은 광희 선배님의 검색 창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갔는데요? 아니요. 네. 이제 패스해요. 패스? 네. 아 이거 이제. 야 빠르다. 이거 이제. 선배. 그래 그래 그래. 선배 그냥. MC로서의 어떤 합격을 받은 그러니까. 것 같아요. 시원해. 2019년은 이제 새로운 마음. 새로운 마음. 버리시고. 네. 발라버리고 벗어버리고. 와. 네, 자, 한번 소개 좀 해주세요. 네. 탐나는 아이돌의 능력 한 가지 해가지고 노래랑 파트를 적어주셨어요. 너무 공감 가요.
이건 제가 진짜 방송 나올지 모르고 미팅 왔을 때 리얼하게 썼던 건데. 진짜요? 그래서 저희가 선배님 네. 파트에 대해서 고찰을 해봤어요. 야~ 한번 보여줄까요? 보이시 해보시죠. 티끌 뭐 티끌. 아 이거구나. 아 데뷔할 때. 아 되게 어리셨어. 회장. 회장. 아 잊혀 잊혀. 또 퇴장이야? 이 노래 진짜 좋아요. 나 이 노래 진짜 좋아했어. 와, 그쪽 비워주셔서. 이렇게 한 번만. 다가설 수 있는 그곳에 이건 절대 좋은 메시지로 한숨 끝. 다 4초네. 열 곡 중에서 57초 합쳤을 때 네. 57초 동안 노래를 부르셨네요. 10곡에 57초 노래를 못한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 사람들이. 아 그럼 여기서 여기서 한번 그럼 아니라고 한번 보여드리는 게 보여줘봐요. 네 선배님 한풀이 하고 싶지 않으세요? 여기서? 네 여기 나, 센터 나가서? 네 여기 센터에서 네. 아 나 이렇게 또 이렇게 처음이에요 이렇게 노래한 거는. 가사 다 못 외우죠? 아 가사 그냥 푸른 또 띄워주세요. 내 파트 썼는데 왜 내가 짜증나게 내 거 말지. 네. 화이팅! 고맙습니다. 본인 노래 가사를 띄우고 부르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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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 아이돌! 와 안무 다 하셔. 녹화 보였지. 네? 지도 못하는 술을 자꾸 마시고 관심도 없는 애들한테 자꾸 연락하게 돼 외로워서 그런가 봐 생각했는데 아무렇지 않은 표현 어떡해 나는 네가 쓰던 향수는 내만 맡으면 나도 몰래 네 사진을 꺼내 보고 싶어지는 네가 떠난 듯 멈춰버린 내 사랑이란 페이지 내 맘에 풀린 너란 작동 눈물만 보이지 어쩌면 좋을까 어쩜 넌지 모를까 밤새 또 혼자만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나 그냥 하염없이 썩을 퍼져 네가 떠나간 지 내일 나 혼자 남겨진 아픔이 싫어 그냥 같이 눈물이 나 노래 끝났다 죄송합니다. 이때, 아, 제가 들으면 이때 동준이가 다 불렀는데 아, 사실은 이제 멤버로서 메인 보컬이나 감사함을 몰랐거든요. 맨날 다 가져가니까 막 삐지고 미워했는데 질투했죠. 재구야한테 미안해. 그때 잘할 걸. 후회해. 후회해. 자, 다음. 끝난 거예요? 세씨 처리 한번 좀 해주세요. 시원하게. 네. 대박! 우리 또 저렇게 나중에 저렇게 넘기자. 대박! 이제 더 해야 됩니까? 아이고. 분량이 나왔다. 아니 미안한데. 내 코너야. 네. 네 일단 신체 사이즈는 요즘 아이돌이에요. 오! 네. 진짜? 유일하게 169cm에 62kg인데요. 근데 조금 대체적으로 좀 짠내가 나. 무기력. 리얼. 아이돌의 능력 한 가지를 탐나고 싶다면 젊음. 젊음. 그러면 저희 와. 예? 대결을. 어? 무슨 진짜? 흥대결을. 어? 근데 자꾸 싸우고 싶은데. 대단한데. 자, 두 분 준비되셨죠? 네. 자, 음악 주세요. 아니 뭐야? 아 됐다. 빨리 세상을 날려.
좋습니다. 아, 일단은 우리 승희 선배와 창희 씨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정이 대단하다 진짜. 아. 일단 끝자리가 2고요. 아. 끝자리가 2입니다. 예? 끝자리가 18이에요. 400이 310번이면 이기는 거고. 그럼요. 반대면은 창희 씨가 이기는 건데. 아직 모르는 거예요. 앞자리는 4입니다. 네, 4. 420이. 혹시 앞자리가 500으로 이기는 거야? 500. 오 마이 갓. 500이면 창희 씨가 피자를 쏘는 거고, 뭐 간식을 쏘는 거고. 갑자기요? 아니, 저한테 나한테 좀 물어보고 좀 얘기를 해야지. 피자를 쏘는 거. 아까 얘기 안 했어? 아 그럼 이게 다 금시초문이야. 그런데 아까 나 얘기했잖아. 얘기했어. 왜 못 들었어? 아니 왜 니네끼리 얘기를 하고 나한테 얘기를 해? 우리랑 들었거든. 나 그렇게 안 되지. 니 자 정확히 들었어. 원래대로 만약에 오마이걸이 이기면 창희 씨가 백화점 상품권을. 와! 와! 갑자기? 얘기했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세게 꼭 쏜다고. 저희가 이기면 되는 거니까. 아 앞자리는? 312! 아! 312! 아! 아, 144도 있었는데. 근데 400. 476? 사실 근데 이거는 너무나 제가 사실 우리 선배님들께 감사한 게 남창희의 무기력함에서 꿈을 뽑아냈잖아. 나중에 이렇게 모여서 나중에 무대를 같이 해도 저희는 뭐 영광이죠. 진짜. 그럼 한번 이거 보고 나서 결정하는 걸로 합시다. 지금 컨셉 수화력을 또 배워볼 건데요. 네. 아이돌이라면 다양한 모습을 보여드려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 오마이걸이 또 컨셉을 통해서 또 다양한 곡들을 많이 했어요. 맞아 맞아 맞아. 오마이걸에게 배워봐. 배워봐. 가르쳐줘봐. 일단 간단하게 네? 세 가지 컨셉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컨셉부터 보여드릴게요. VCR 보여주세요. 어, 혜정 씨 나왔다. 자, 지금 굉장히 선배 나왔다. 몽환적이네요. 몽환적이네요. 신비로운 네 표정이 관건입니다. 오, 턱선 턱선. 분위기 확 다르죠. 저 연기. 어머. 딱 누가 갑자기 문 열었을 때 저렇게 돌아보는 거죠. 그렇죠. 약간 네. 이런 느낌. 맞습니다. 아, 그러면 시범을 보여주시면 저희가 한번. 네, 좋습니다.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 네. 여기서 포인트는요, 손가락. 이 손가락이 사실은 확실하면 안 돼요. 손가락이 확실하면 안 돼.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확실하면 안 돼요. 어중뜨어야 돼. 어중뜨어야 돼. 그 카메라 불 들어오잖아요? 오케이. 그럼 저 렌즈가 분명 가운데 있는 거 나 알아. 어. 살짝 위를 봐요. 오케이. 오케이. 살짝 위를 봐요. 오케이. 그리고 이거 중요해요. 눈 약간 하라. 이러고. 뭐라, 너 왜 알아? 자 바로 들어가 이렇게 기대가 힘들어 자 세 발 짜증나 진짜. 인간적으로 왜 뭐야? 왜 이제 짜증나 그랬어? 아니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연기자가. 그러니까 MC를 뽑아놓고 비닐봉투 왜 갖고 온 거야 도대체? 야 우와 우리 기억도 너무 오랜만에. 너무 들렸어 형? 들렸어? 너무 잘 들렸어요. 어 내 앞에서 왜? 아 죄송합니다. 아 어떻게 이렇게 해놓고 왜 그러지? 나도 이해하기가 안 해. 재밌는 방송이다. 재밌는 네. 방송이야. 네 일단 다음 컨셉은 귀여움입니다. 이것도 자신 있죠? 차라리 이게 편하다. 아니, 일단 우행만 안 하면 할 수 있어. 아 안 하는 걸로. 그렇죠? 네 귀여운 버전이에요. 아이고 아이고 양쪽 눈 그. 아이고. 오 마이 갓. 포인트입니다. 아유. 네. 한번 시범을 좀. 아이 한번 보여주세요. 아.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나도 알았어. 네, 가겠습니다. 셋, 넷. 1번. 1번. 와, 춤 아세요? 네, 알려줬어. 2번. 나 빠지고 싶어. 어디서 나왔어? 어디서 나왔어? 준비까지. 아니. 오. 이거 누가 전에 협찬 받았었나 봐. 여기 안에 있더라고. 진짜로 갑자기 여기 하나 있더라고. 딱 하나. 자, 장난 아니었어요. 네, 딱 절대 안 했어요. 꽃잘 생성. 그다음은요. 불꽃놀이. 아, 불꽃놀이. 이것도 한번 볼게요. 네. 페이셜 보여주세요. 네. 오. 예. 우리 래퍼. 저기 감기보다도 아팠지. 오. 감기보다도 아팠지. 우선 이 차가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보도록 그러면, 하겠습니다. 야 차. 나름 이렇게 제일 이 컨셉 제일 잘 맞는 것 같은데. 야 차. 어 좋다. 방금은 어떤 거냐면 느낌이 누가 여기를 빡빡으로 빡 때리는 감기보다는 확실히 아파 보였어. 아파 보였어. 아니 근데 세 분이 점점 약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늦었어 늦었어. 네. 아 약간 이제 그 세 분 세 선배님한테 배운 거는 아 이제 우리가 아이돌 분들을 만나면은 어떤 느낌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 될지를 걱정할 것 같아. 공감이 될 것 같아. 우리 해봤으니까.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 오마이걸이 준비한 네. 시간은 여기까지. 어 아쉽네요. 그러면 다음에 저희 오마이걸이 완전 뒤로 또 나올 테니까 기대 많이 많이 네. 해주시고요. 네. 조각남 그리고 주간 아이돌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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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대한민국에 정말 수많은 아이돌 분들이 계신데요. 네. 언제든지 주간 아이돌은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를 찾아와 주시고 보다듬어 주시고 보다듬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조각남 그 쇼케이스의 마지막 이벤트가 남아 있는데요. 쇼케이스의 꽃은 네. 마지막에 하이토치라는 거예요. 자 들어와 주세요. 아, 고맙습니다. 나와 주세요. 자 그러면 조각남을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다 들어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주시면 돼. 너무 기다리셨어. 아까부터 한 몇 시간 기다리신 거야. 진짜. 홍은지. 고마워요. 은지 팬인 척하고 한 번만 들어와. 홍은지. 야 진짜 너무하지. 자 그러면 찾아가는 하이토치로 우리가 찾아가는 거야. 여기부터 가자. 여기부터 오해가 나왔잖아. 하이토치 찾아가는 경우가 어디 있어? 아니 뭐 사람은 다른 거야. 아, 알았어. 제가 뭐 하이토치면 기다리셨다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선생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엔딩 인사 혹시 끝나면 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우즈 라이브 안녕하세요. 은혜입니다. 선배, 수요일에 심심하시다고요? 응? 그랬어요. 이거 제가 준비했죠. 언니라인의 애교. 구구즈의 노래와 춤. 가니, 가니, 장이. 네. 섹시미까지 1월 16일 수요일 오후 5시 주간 아이돌에서 만나요.